여기가 혹시 저희 회사. 아. 그 저희 회사 건물이에요. 여기 저 카페. 카페. 아. 저 자리가 집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옛날 사진 같은 거 전시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렇죠. 잊어먹지 말라고. 이것도 여기 이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만들. 응? 아, 이 사람 나 자기 잊어먹지 말고 나 잊어먹지 말라고. 근데 진짜 뭔가 자리에 엄청 네, 그렇죠. 사진이 많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들 또 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결혼식 사진이거든요. 저 이제 여행 가서 찍은 거. 백화점 가서 찍은 저 사람 젊었을 때 저게 89년도 사진인데 그 최근에 앨범까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저를 잊어먹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여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디? 여기. 여기? 예. 어.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고. 우리 결혼식 사진. 아이고, 아이고. 결혼식 사진, 아이고. 아이고, 했네. 아이고. 어머! 야. 너무 멋있다. 훈남 선녀네요. 당신. 아이고, 이쁘네. 옥경이 여기 있네, 이거. 옛날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나간 추억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치매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상요법입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계속하셨으면 합니다. 어, 뭘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찾으시는데요? 이게 아, 저거 이제 시간 맞춰서 저 사람 또 약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내서 약 줄 시간이죠. 3시간 되면 또 관절약 또 먹어야 돼요. 관절약 먹고 그다음에 이제 8시 저녁 때 되면 저녁 먹고 나면 또 이거. 이거는 이제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 거의 다 약이에요. 이렇게 주머니에 보면 다 약이야.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약을 또 줘야 돼요. 이거 이제 이거 드릴 시간이에요, 약이. 돼요. 알았어, 약 먹자. 쪽쪽. 쪽쪽. 옳지. 저거 이제 약. 근데 이게 종류별, 종류도 많고. 호흡기 내과에서 주는 약이에요. 와. 시간도 다 다른 거죠. 네, 시간 맞춰서 시간 바짝 줘야 되죠. 네? 여기 있어. 내 약은 없어요. 내 약은 그냥 이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약이야. 좋아요. 아, 귤 줄까요? 아, 앞자씨 하나만 주세요. 이게 다 이 사람 양식이에요. 짠. 저 사람이 귤 좋아하거든요, 귤? 응. 네. 저것도 선생님 눈이 뜬 고구마 좋아하고. 안 고구마. 아, 좋아한다. 좋아하신다. 성남마다 간식을 챙겨주시나 봐요. 네. 어떨 때 챙겨주세요? 내가 보면 알아요. 어디로 가? 이 사람 출출하다. 다 알아요. 자기도 한 4, 5년 해봐.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 아니, 사실 이거 치매 하나만도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뭐 기관지며 뭐며 지금 아프신 곳이 좀 있잖아요.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응. 어, 맛있대. 응. 이제 빼. 이거 빼. 빼고서 먹자. 먹고 다 먹고 또 끼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죠? 한두 시간 이상씩 식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보고 아, 참 그 간병을
참 지극정성으로 하네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가장 내가 힘들 때 미국에서 가장 내가 없을 때 나를 택해줬고 나를 딱 지켜주면서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저의 또 보험자를 만들었고 잘 됐고 이 사람은 나한테 모든 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뭐든지 모든 거 어떤 거든지 간에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잘해줘야 될 의무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었다 깨라고 100번 죽었다 깨라도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 너무 참 고마운 분이야. 이게 고마운 걸 알아도 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하신 지 너무 많고 왜 사랑이 없으면 에이. 저때 결혼 예물이 그냥 18금 한 돈씩 18금 반지 한 돈씩 그냥 저게 이제 1호 1호예요 돌 땐가 1일 땐가 그래도 잘 드신다. 네, 참 고마운 네. 게 잘 먹어요. 네. 밥도 잘 먹고. 감사해요. 네. 네. 기분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내롱 한번 하세요. 자, 내롱. 왜? 싫어. 왜? 왜? 한번 해줘야지. 저기잖아. 입에 뭐 먹는 게 있으니까 내롱을 하나. 이쁘다야. 기분 좋은 거 이쁘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기분 나쁠 때 이쁘다 소리 안 해, 절대. 지금 아내분에게 계속 말을 옆에서 걸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